실제로 요즘 마케팅들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 보는 것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서 입고 나온 치마가 1,000만 원씩 팔렸대. 안녕하세요.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매출을 향상시켜드릴 마케팅 코치 엠마쌤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영상이 몇백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위를 찍었어요. 예. 지금 힘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간에 또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2년 동안. 많이 됐죠.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SNS라든지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요즘 마케팅들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 보는 것들 어떤 네. 게 있나요? 바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마케팅, 두 번째는 CRM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제 재구매 마케팅.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CRM이 여기서 나온다고? 네, 여기서 좋아요. 나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업장을 오픈하고 나서 네이버 플레이스랑 배민 이런 작업은 기본적으로 좀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세팅해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판매만 하시지 뭔가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계속해서 신규 고객들한테 내 상품, 내 비즈니스, 내 업장을 노출하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표님 혹시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 몇 개 찍으세요? 일주일에 지금 4편 나가요. 컨텐츠 마케팅이 별게 아니라 바로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게 컨텐츠 마케팅이거든요. 물론 리뷰나 이런 기본적인 세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신규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컨텐츠. 그래서 이 컨텐츠가 누적이 되면 브랜딩이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매체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글이 됐든 아니면 이 세 개가 결합된 것이 됐든 그 중에 어떤 거든 무언가 하나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 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상세 페이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미 찾아본 고객들이 갈까 말까를 보는 채널이라면은 그 이전 단계에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 우리가 퍼널이라는 얘기를 해요. 고객이 처음에 나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인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볼까 해서 검색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활동을 안 하시면 여전히 뒷단에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배민만 내가 열심히 한다, 플레이스만 열심히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고객들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역삼동 맛집이라고 검색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을 설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게 플레이스나 뭐 배민 같은 거의 역할이겠죠?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컨텐츠의 역할.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한테는 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업장이라는 사실 계속해서 알려드려야 알려준다? 되는 거거든요. 그 컨텐츠가 이를테면 어떤 거를 소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구해야 될 점은 내가 이 업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도넛을 만든다고 할게요. 근데 이 도넛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역삼동 맛집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역삼동 카페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바로 우리를 다른 곳들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하게 컨텐츠를 통해서 그냥 내려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하나가 노티드. 노티드 도넛이 원래는 크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까를 고민을 했더니 크림을 왕창 넣어볼까? 아하. 그래서 크림을 왕창 넣었더니 이게 크림이 엄청나게 먹음직스러워 그런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이럴 되면서 퍼지고 퍼져서 지금은 이제 노티드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매번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시는 데에는 이 콘텐츠를 통한 엄청난 더 큰 비즈니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건물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장사 그쵸? 잘했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콘텐츠 마케팅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님들의 각각의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궁금한 게 그러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저처럼 유튜브를 하진 못해요. 물리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숏폼, 릴스를 꼭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릴스는 꼭
우리가 엄청나게 영상을 잘 촬영하고 편집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제가 영상 클립을 딱 3개 정도 찍으시라고 3-4개 정도 3-4개 정도 찍어서 거기다 그냥 자막만 입혀서라도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 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내가 재료를 손질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고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그쵸, 의미가 그쵸.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계속 고객을 데리고 오게 하려면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한다라는 거. 일주일에 한 3개 정도는 올리시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징하네. 나는 왜 징하다냐면 장사하기도 바쁘고 쉬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3개를 찍으라면 컨텐츠가 그렇게 나올까요?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제가 딱 영상에 담으셨으면 하는 거, 사진이나 영상에 담으셨으면 하는 게 네 컷. 첫 번째 컷은 뭐냐면은 원재료 상태. 음식으로 만들기 전에. 음식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첫 번째 단계에 정말 원물.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 아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유튜브에 과정 한번 프로세스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과정을 담은 뭐 신발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 음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아하,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보다 사람들 신기하게 과정은. 일단 이것도 무조건 내가 스스로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담아보시는 거. 그 다음에 완성작. 이게 딱 완성된 다음에 완성된 그 모습. 그러면은 처음에 원물이 나왔고 원재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과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게 완성된 모습까지 담았어요. 그 다음에 전화간다, 응용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선물을 주거나 그 모습까지. 정말 쉽게 시작하는 거는 내가 가장 자주 찍을 수 있는 걸 컨텐츠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너무 힘줘서 막 스튜디오 가가지고 찍고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에 올라가는 사진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출근했을 때 하시던가 퇴근 전에 하시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 무조건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래서 촬영을 반드시 하시고 그거를 모아서 짧은 영상의 릴스, 쇼츠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분 중에 물비를 판매하신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이 대표님이 만든 그 릴스 쇼폼이 조회수가 1,000만을 기록했어요. 오메 미쳤네. 진짜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건데 왜 소구가 뭐예요? 왜 터졌을까요? 결국은 내가 아이템을 홍보하겠다라는 마음을 살짝 죽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까? 지금 대표님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대표님들은 누구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엄마골비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냐면은 친정 아버지가 사위들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주고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대로 과정을 그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한 거죠.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어요. 가족, 그 다음에 뭐 관계, 친구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공감대 영상이 쉽거든요. 아, 요 영상 진짜 꿀팁이다. 정을 파는 거, 감성을 파는 거 이런 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뭐 음식을 판매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처럼 정성을 담았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기 좋죠. 그러니까 항상 뭐 릴스 찍으면 오로지 내가 팔려고 파는 거에 집중해갖고 거기에 컨셉을 찍었는데 이거는 공감을 불러일으켜줬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래서 그게 매출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춤을 추셨어요. 아 춤을 춰요? 춤춘다는 게 진짜 무슨 댄서처럼 잘 추는 게 아니에요. 어설퍼서 더 재밌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쳐봤는데 그 영상이 조금 바이럴 됐어요. 거기에서 입고 나온 치마가 1,000만 원씩 팔렸대요. 아 진짜요? 이게 바이럴은 됐는데 매출에 연결이 안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노출이 된다라는 거는 훨씬 더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자주 업로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한 번에 홈런을 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배트를 휘둘러야 그게 홈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바이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업로드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홈런만 치려고 하면 처지겠어요. 그냥 안타도 칠라 하고 번터도 이렇게 될랑 하고 이렇게 해서 워밍업을 좀 해보셔야지 뭐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돼요. 먼저 스스로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또 컨텐츠가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CRM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객 관계 관리. 우리가 고객들을 지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게 하고 또 찾아오게 만드는 매장을 만들려면 컨텐츠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통한 이 피드백 루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품에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이게 누적되면서 브랜딩이 되고요. 브랜딩이 된 게 결국은 팬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업로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다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보게 만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CRM,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는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고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매를 해줄 수 있는 정말 팬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콘텐츠 마케팅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해야겠네. 네. 그리고 우리가 CRM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DB가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대표님들 중에 그냥 와서 카드 결제하고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아니라 고객들의 성함, 연락처 요 두 개 뭐 이메일까지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고 이메일이 좀 어렵다면 두 개라도 꼭 고객들의 DB를 잘 갖춰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어렵지 않잖아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성함이랑 연락처 정도를 그냥 엑셀 정리를 해두시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문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DB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고객을 설득하는 게 바로 CRM. 고객들의 관계를 관리하고 재구매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던 곳 중에 데디스 바베큐라고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점이 특히 잘했냐면은 갔더니 영수증 포토 리뷰. 영수증 포토 리뷰를 하신 분들은 100% 국내산 매실 원액을 증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 썼어요. 당연히. 리뷰를 이제 좋은 걸 주면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너무 잘하시는 게 톡 채널 친구 추가하게 하더라고. 뽑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추억의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한 거를 직원한테 보여주면은 뽑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한 번 더 고객들한테 우리 매장 한 번 더 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자에서는 또 안 볼 수도 있는데 그쵸. 또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많이 다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갔더니 바베큐 매장인데 친구가 2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오, 잘한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채널을 좀 많이 추천을 제가 드리는 게 카톡이 생각보다 전환율 굉장히 높아요. 문자보다도 더 높아요. 자, 에마쌤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 뭐 족발집이나 카페라든지 수많은 외식업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진짜 핫플레이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핫플레이스에서 하는 마케팅을 따라하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뭐 이런 여러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매장에 가면 잘하는 곳들을 무조건 찍어요. 화장실에 뭐라고 문구 붙여놨는지부터 봐요. 근데 화장실에 어떤 문구 있었던 게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남냐면은 노티드의 화장실에 가면은 뭐가 붙여져 있었냐면은 고객들 대상으로 이 설문에 참여하면은 3만 원의 바우처를 준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이름 연락처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DB를 일단 수집을 하죠. CRM 활용하기 위한 DB를 수집하고 또 고객들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라고도 느꼈고 또 다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개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막차 시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여기서부터 막차를 타려면은 몇 분 정도 걸리고 그거가 되게 재미있다 생각했어요. 이런 게 컨텐츠 마케팅인 거죠. 이렇게 매장 적재적소에 재미있는 요소를 배치해놓는 거. 데디스 바베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불멍존이라고 해서 불멍 있잖아요. 그 불멍존을 잘 설계해놓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매장에서 그냥 밥 먹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불멍존에서 모닥불 피워놓는 거에서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거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장소를 해놓는 거. 그게 컨텐츠 마케팅인 거죠 사실. 컨텐츠 마케팅의 마지막 핵심은 내가 만드는 컨텐츠도 있겠지만 고객들이 만드는 컨텐츠까지 설계하는 거. 그게 최종 단계인 것 같아요. 고객과 고객 서로 자기들끼리 입소문 나는 바이럴 마케팅의 정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 신청서를 여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여기 신청서에다 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제 채널에 오셔도 되고요. 너무 좋은 영상인데 또 궁금한 게 많아지면 제가 또 초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네. 기분 팍팍 좀 줄이세요. 자, 장사 잘했어!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예!